대구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가 25일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에선 이만규 현 의장의 연임 추대론과 연임 반대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지지세로만 본다면 이 의장의 연임 지지를 표명한 의원 수가 반대를 표명한 의원 수보다 많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임 추대냐, 연임 반대냐. 25일 치러지는 대구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이만규 의장의 연임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1991년 대구시의회 개원 이래 의장이 전 후반기 임기를 모두 온전하게 연임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지난 4대에서 전반기 강황 의장이 후반기 이덕천 의장의 사고에 따라 다시 추대돼 남은 임기를 이어간 적은 있습니다. 전반기 의장이 후반기 의장을 연임하지 않고 자리를 나눠 가졌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 하지만 대구시의회 재적 의원 32명 중 26명이 이 의장 연임을 지지하고 있고 부산시의회도 현 의장 연임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관례를 깨뜨리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명예직처럼 여겨져온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은 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서 충실히 소임을 다해야 할 역할이지 나눠먹기 하는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단순히 이 의장 지지를 표방한 의원수로만 계산하면 이 의장이 이미 80%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한 상황. 반면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김대현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들은 이 의장 연임 반대 기자회견을 여는 등 연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임 금지가 30여 년 관습법처럼 지켜진 것은 연임의 폐해 때문이며 후대에 잘못된 역사를 물려줘서는 안 된다며 의회 권력의 부당한 집중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임 불가론이 이 의장 지지 의원들에게 파고들어가 균열을 일으킬 것인지, 관례에서 벗어나 사상 첫 연임 의장이 나올 것인지 대구시의원들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